시청 저희 구독자 이벤트 한번 해. 세 분과 함께 와인, 음식 무한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묘하게 떨리네, 묘하게. 근데 저 같이 떨려요. 그쵸? 사실 우리가 구독자 모음을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잖아요. 그리고 너무 즉흥적으로 그때 준면 누나랑 촬영하다가 얘기가 나왔고 좋은데 하면서 했던 건데 이렇게 떨릴 일인가? 제가 오늘 웬만하면 구두 잘 안 신는데 오늘 구두 신고 왔어요. 기대가 되면서 떨리고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독자 3만 파티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네, 편하게 들어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반갑습니다. 저도 이 구독자 모임이 처음이고 이런 게 처음이라서 좀 낯설긴 한데 소개와 함께 좀 이렇게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앞에 계신 분부터 한번. 저는 가연, 유가연이라고 합니다. 아, 가연님. 네. 첼로를 전공. 네, 맞아요. 하시다가 지금 와인 일을 하고 있어요. 와인 일을 하고 계시고 이제 소믈리에 길을 꿈꾸시는. 네. 분이시죠? 맞아요. 아, 가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류승규라고 하고요. 아, 승규님. 네. 네, 현재 지금 고려대학교 MBA에 와인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승규님은 또 그 네. 저희 아버지 성함과 똑같습니다. 진짜요? 저희 아버지 정승규. 훌륭한 아버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김인하라고 하고요. 네. 저는 판교에서 지금 작은 와인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또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있다 보면 또 편해지시니까 편하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네, 계속 돌아갑니다. 카메라가 전 진짜 안 네. 보이고 너무 가연님 손이 떨려요 진짜. 아니 감사해요. 아유 정말 사실 저희가 가연님을 또 뽑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그런 문구였습니다. 저 MBTI E예요. 가서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왠지 뭐랄까 제가 또 생각보다 되게 내향인이기 때문에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또 제작진과 만장일치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약간의 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자면 저 몰랐는데 네. 승규님께서 넉살이 형의 지인이라고 들었어요. 네, 저 넉살이 형도 네. 친해서 안 지 한 15년 넘었고 아, 넉살이 형보다 제가 두 살 넘었고 아. 네. 아, 근데 왜 넉살이 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나요? 워낙 이제 넉살이 형이 이제 동생이시고 네. 예. 저보다 두 살 어리고 네네. 안 지 한 15년, 20년 정도 돼가지고 넉살이 형이랑 같이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프로그램 대기실을 같이 쓰는데 넉살이 형이 하나야 뭐 나 아는 형 중에 와인 너무 좋아하는 형이 있는데 너랑 한번 와인을 먹고 싶대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거예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갑자기 또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승빈님이 오늘 계신다는 게 너무 또 신기했었습니다. 네, 저도 네. 공동 지인 한 명 있어요. 인하님이랑 저랑 겹치는 네. 분이 있다고요? 네. 양윤주 소믈리에님. 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고 있고.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니까 제 고등학교 제일 친한 친구의 친언니시고요. 그리고 저희 집 바로 앞에서 와인바를 오랫동안 운영을 하셔가지고. 아, 정말요? 제가 이제 처음에 와인을 가르쳐 달라고 찾아갔던 때가 그 와인바의 양윤주 소믈리에. 그러셨구나. 네.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 저희 절대 뭐 이게 누구야 인맥으로 한 게 아닙니다. 진짜 뽑은 거고. 예. 그러니까요. 가연님은 저랑 뭐 생판 처음 보잖아요, 그죠? 네. 그러셨구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제가 대접을 좀 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장소를 선택했고 이제 르몽디뱅이라는 장소고요. 오늘은 또 우리 구독자 세 분을 위해서 또 대관을 했습니다. 제작진이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뭐 공지를 해드렸다시피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는데 BYOB라고 뱉어놓는 바람에 이거 와인을 좀 이제 가져오시는 상황이 됐었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와인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또 좋은 거 가져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죄송스럽지만 그 상한 제한 가격을 좀 정해놨었는데 좀 이해 부탁드리고 왜냐면 제가 너무 또 얻어먹으면 안 되니까. 그럼 말 나온 김에 저희 가져온 와인 하나씩 꺼내볼까요? 저희가 좀 순서를 주시면 제가 순서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기는 또 굉장히 또 유명한 또 소믈리에님이시고 조제오 소믈리에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대박 이게 우리 회장님. 아, 네. 회장님 네. 뭘 또 이렇게 남자 새끼들은 말 안 듣는다. 저는 사실 원래 생각했던 와인인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비교해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예. 단골 와인샵이 있는데 근데 너무 신기한 도츠 올빈이 있어가지고 아 샴페인 올빈티즈를 가져오셨구나. 그래서 영빈이랑 같이 비교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미치겠다. 트리급 도츠 네네네 논빈인데 정확히 그 사장님도 몇 년이든 정확히 모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논빈이니까 아 정말요? 네. 아 근데 승빈님은 전혀 이제 저희 예로를 지키시진 않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 원래 엄마도 말 안 듣고 아빠도 말 안 듣고 이래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저는 가영님은? 이탈리아 아마론의 체사리아 이탈리아 아마론에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네. 저도 이탈리아 이탈리아 베로나의 네. 루이 카베르네 소비뇽이라는 와인인데 네네. 아마로네랑 비슷한 결일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조금 더 풀바디이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제가 사실 샴페인 한 종과 레드 한 종 그리고 스윗 와인 한 종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화이트가 하나 비거든요. 그러면은 중간에 그래도 화이트 한번 먹어야 될 음식들이 좀 있으니까 저희가 화이트를 블라인드 해보는 건 어떨지.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뭐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도 많이 틀리고 블라인드는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와인이 어떤지 서로 공유하고 또 하면서 이제 좀 와인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재밌는 거지 전혀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실 샴페인을 가연님을 위한 샴페인을 저는 준비를 했는데요. 크룩입니다. 오. 네. 오. 네. 사실 오늘 가연님을 위해서 크룩을 준비한 이유는 새로운 길을 나아가시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네. 또 응원의 의미에는 샴페인밖에 준비할 게 없다라는 생각에 오늘 가연님을 위해 준비했고 사실 이제 크룩은 아시겠지만 이제 넘버링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17이면은 최근에 이제 발매한 아주 크룩의 샴페인인데 저는 이런 영빈 크룩의 느낌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구독자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 크룩 하면은 저는 뭔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되게 풍만한 향과 특유의 약간 누룩향, 좀 이렇게 구수한 향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영빈티에서 느껴지는 이런 되게 좀 세밀한 지점, 이런 프레쉬한 느낌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가연님을 준비한 샴페인인데 가연님 어떻게 너무 괜찮으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일기 쓰고 잘 거예요. 아니 오늘 너무 예쁘게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목걸이 이렇게 두 개나 이렇게 하시고. 아유 감히 누굴 만났는데 제 화장법을 하고 올 수가 없어. 가연님 말 맛있어가지고 이러면 계속 또 놀리고 싶어지는데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아 배고프실 텐데 식사하시죠. 식사. 아 네 식사를. 네.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죠? 네. 개인적으로 밑에 이런 브리오슈 빵이 깔려있어서 지금 크룩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소믈리에님 저희 화이트 네. 와인은 언제쯤 혹시? 화이트 와인이요? 지금부터 어차피 식사 끝까지 드셔도 되는 좋은 와인이라서 힌트를 좋은 와인으로 주셨습니다. 하나 나오죠. 그게 뭔지 맞추는 거죠. 이제 화이트 지역이나 화이트 제가 지금 채널에서 주로 하고 있는 정도의 블라인드는 뭐 국가와 품종 정도. 근데 뭐 국가 품종이 너무 확실하다 그러면 지역도 얘기해 주셔도 되고 빈티지 얘기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원하신다? 생산자 말씀 드려야 돼요. 또 화이트 와인
블라인드 화이트 와인이 또 왔습니다. 이 와인은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와인이 프랑스 와인이 많아서 프랑스를 제외한 화이트로 좀 준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천천히 저희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다들 떨려. 왜냐면 아무것도 블라인드를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라. 한번 느껴보시라. 이 압박감을 한번 느껴보시라. 라는 마음에. 이미 지금 다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혀 몰랐어요. 색은 거의 크룽만큼 짙은 것 같고요. 되게 좀 고소한 향들이 처음에는 올랐는데 맛을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좀 가벼우면서 미네랄리티가 되게 좋은 스타일의 화이트인 것 같고. 그 약간 반반 팝콘을 한 통 받으면은 나는 냄새가 있거든요. 캐러멜하고 기본하고 받았을 때 그 섞이는 향이에요. 네. 오, 네. 되게 참신한 표현이네요. 저는 근데 항상 그 팝콘 향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언급하는데 네. 약간 짭짤한 네. 거는 맛에서 느껴지는 향인 것 같고 저는 말씀하신 거에서 이어서 붙이면은 네. 너무 부담스럽죠? 한 마리 끼었는데 차라리 처음에 할 걸. 제가 마지막인가요? 처음에 약간 모르고 봤었으면 프랑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프랑스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르고뉴를 좀 캐치업하려는 그런 와인일 것 같아가지고 꽃향도 생각보다 많이 나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 샤도우일 것 같은데 미국 샤도우네? 네. 제일 먼저 콜을 해주셨어요. 제 경험상 미국 네. 샤도 엔트리급을 먹으면은 좀 네. 버터리 한 게 좀 셌었는데 이건 좀 네. 그렇게 덜 한 것 같아서 네, 좀 섬세한 스타일이죠. 네, 훨씬 네. 그냥 엔트리급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게 아닐까라는 자그마한 개인적인 소견. 저도 약간 미국 쪽 생각을 했거든요. 네. 미국일 수도 있겠다. 미국이다가 아니라 약간 미국일 네. 수도 있겠다. 저 샤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샤도네 좋아하시고. 그래서 약간 네. 그런 향이 나서 근데 그렇게 딱 말씀하셔서 그렇죠. 맞아요. 네. 아 이게 근데 미국이면은 가격대가 꽤나 있는 스타일 같은데 괜히 미국 얘기하니까 딴 나라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찾고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제가 약간 떠오르는 거는 그 체르바로라고 또 이탈리아 되게 고급 화이트가 있어요. 걔네도 조금 떠오르고 그게 뭐예요? 그게 품종이에요? 네, 체르바로는 이제 와인 이름이고 이탈리아 샤르도네입니다. 이탈리아 샤르도네. 저희 천천히 음식하고 또 즐겨보시면서 금태 쯤에 한번 저희가 오픈을 하는 걸로. 아래쪽에는 라디치오라고 하는 적힌 배추가 있고 위에 캐리퍼랑 송어를 같이 올렸습니다. 뭐 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 그쵸, 느낌이 조금 꽃향은 좀 달라고. 이게 블라인드가 이렇단 말이에요. 나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즐겁다. 금태. 금태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최종 콜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저는 콜 지금. 콜 벌써 하신다고요? 네. 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네. 생산자까지 말해야 되나요? 느낌이 아예 오셨나 보다. 아니 느낌은 모르고요. 그냥 네. 제가 좋아하는 생산자를 네. 말할래요. 그냥. 본테라 네. 오르가닉 이스테이트라는 네. 유기농 와이너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는 그 본테라 샤도보다 조금 더 버터리한 느낌이 강하긴 한데 네. 제가 마신 거는 조금 데일리 와인이었어가지고 그 윗급 정도의 느낌일 것 같고. 나는 좀 이렇게 변경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저는 다 미국 그냥 사실 미국 샤도 쪽으로. 미국 샤도네. 저도. 미국 샤도네. 아 어떡하지? 아 저는 이제 약간 다른 쪽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시트러스와 그 열대 좀 중간 정도, 약간 핵과 정도로 저는 느껴지고 이탈리아 샤르도네 중에 체르바로라는 화이트 와인이 있는데. 제가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아닐까? 이탈리아 화이트. 이태리 화이트. 이탈리아 샤르도네. 이제 정답을. 네. 네네. 너무 궁금하다. 와, 바틀이 좀 제발 특이한데? 정답 있습니까? 정답 있습니다. 오! 오케이. 품종 일단 잡아주셨고요. 샤르도네. 샤르도네. 그것만 맞추면 됐어. 정답은 체르바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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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렇죠. 느낌이. 정확히. 어우 뭐야 이거. 소름돋아. 진짜 모르셨던 거 같아. 저 아예 몰랐어요. 우와. 제가 사실 소개하고 싶었던 와인 중에 또 하나였거든요. 오늘 또 만나게 됐네요. 근데 너무 이태리 너무 좋죠.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바로 부르고뉴. 맞아요. 저도 제외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저도 처음 먹어봤을 때 너무 부르고뉴 샤르도네 느낌이어가지고 특히나 우리가 이탈리아 화이트에서 이렇게 이런 적당한 오크와 이런 섬세함을 느끼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이탈리아 화이트는 그냥 좀 가볍게 맛있고 뭐 그런 느낌인데 이런 또 고급의 영역이 있다는 거. 아 근데 대단하다 근데 먹었던 걸 또 기억했나요? 이거 실제로 그렇게 진짜 더 대단한 거 같아요. 열대 과일과 시트러스함에 가지고 그 조건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미네랄 아까 딱조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접근이 다들 좋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진짜 구독자분들의 그 접근 방식이 너무 다들 너무 좋아가지고 아, 역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고 오늘 승규님이 준비해주신 샴페인 두 종이고 올드 빈티지 샴페인은 또 귀하기도 하고 잘 못 찾지만 또 이렇게 상태에 관한 또 리스크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향이 디저트 와인 같이 된 것 같아요. 향이 호박 맛이야. 호박이나 꼬냑 약간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견과의 느낌 진짜 많이 나고. 그럼 이거 사신 거예요? 네, 제가 샀어요. 그 그러니까 단골 샵에서 가끔 가는 샵이 있는데 네. 도츠랑 모엣이랑 이렇게 몇 개를 되게 오래된 걸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라고 했더니 논빈을 옛날 거를 구입을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네. 혹시 저한테 파실 수 있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네. 알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갖고 왔어요. 엔트리급은 이제 빈티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세월의 흔적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이게 몇 년이 되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르크를 이제 깠더니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세월의 흔적이 좀 느껴졌고 우리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똑같은 샴페인인데 색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이렇게 좀 더 빛깔이 이제 짙어지고 얘는 아직 짱짱한 레몬색을 띱니다. 아 오늘 호사를 노리네요 이렇게. 아유 아닙니다. 다들 와인을 좋아하시게 된 계기가 역시 우리의 주제 던짐이 그러니까 각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하나님 같은 경우에도 네. 와인을 마시다가 근데 사실 저는 와인 유튜브 보다가 이게 사 먹어보다가 더 맛있게 느껴졌던 경우고 다른 분들이 혹시 궁금한데 이나 씨 혹시 뭐 와인에 빠지게 된 계기가 저랑 되게 비슷한 시기에 또 와인에 빠지셔가지고 저는 댓글에 남겼던 것처럼 네. 원래 이제 그 집 앞에 있던 그 친구네 와인바에 가서는 술을 전혀 안 마시고 맨날 이제 차만 마셨어요. 이제 그때쯤 지금의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남편이 와인을 좋아하셨구나. 와인을 좋아했어요. 아... 그래서 처음에 자기네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자기가 모아왔던 와인을 이렇게 어디서 꺼내가지고 보여주는데 와인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걸 보여줬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야? 이러고 근데 그게 너무 집에 와서 아쉬워. 내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근데 마음에 들었는데 네, 너무 좋아해요 이러면서 대화를 이어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이제 그 저희 이제 첫 와인 선생님이 돼주신 소믈리에 양현주 소믈리에한테 저 언니 저 와인 배우고 싶어요. 저 과외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너무너무 빠져왔는데 너무 얘기가 드라마틱하네요. 뭔가 대사도 너무 슬램덩크야. 와인 농구 좋아하세요? 농구 좋아하세요? 와인 좋아하세요? 와인 좋아해요? 그거에 아쉬운 나머지 와인을 배우러 갔는데 그게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또 여자 소믈리에야. 맞아 맞아. 근데 되게 그때 생각하면 좀 저도 되게 로맨틱한 약간 추억처럼 느껴져요. 그림이다 그림. 아 진짜. 그리고 이제 네 레드 와인을 제가 사실 이제 준비를 했는데 장그리보라는 생산자의 블러드 부족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승규님을 위해 준비한 와인이긴 합니다. 와인 또 동아리를 회장으로 역임하고 계시고 우리 동아리 회장님인데 그래도 그랑크루는 하나 나야 되지 않을까? 그랑크루는 하나 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회장하기 정말 잘했어요. 네. 저도 제일 좋아하는 게 부르고는 피는 거. 아 정말요? 아, 다행입니다. 아 일단 짠짠짠. 아 향이 아주 지금 너무 좋은 상태인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되게 숙성된 이런 피노노의 느낌도 뭐 물론 당연히 좋지만 이렇게 프레쉬한 느낌을 항상 너무 좋아합니다. 와인을 먹을 때 체크사라고 한번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와인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이 고기 자체도 잘 어울리는데 이게 되게 시즈닝하고의 결이 와인과 너무 지금 좋은 느낌입니다. 이게 이제 이나님이 준비해주신 와인입니다. 꼬냑 캐스크에서 숙성을 해가지고 꼬냑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레드와인이고 이태리 북부의 베로나라는 지역이고 사실 우리가 이탈리아 까베르네 소비뇽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스포투스칸으로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베로나 지역의 까베르네 소비뇽을 접한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생소한 일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꼬냑 오크통에 또 숙성을 했다는 게 되게 특이하네요. 맛있다. 아 이태리는 진짜 품종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어 근데 향에서 그 까베르네 소비뇽 특유의 향이 되게 진하게 나요. 이게 허브 뉘앙스도 되게 좋고 스테이크가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제가 딱 의도한 대로 됐어요. 메인 메인이 처음 나올 때 딱 맞아요. 네. 오늘의 메인 와인이에요. 너무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이 와인은 조금 헤비한 음식은 뭐든 다 잘 어울려요. 삼겹살도 잘 어울리고요. 기름지고 간이 센 중식 중식이랑 잘 어울리고 요리, 중식 요리. 야 제가 중식이랑 페르 가면서 실패 많이 했거든요. 네. 아. 이걸로 그럼 이걸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추천. 네. 이 정도 풀바디면은 네. 이런 예쁜 색이 안 나오거든요. 네네. 좀 더 보라색에 가까운 색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거는 네. 진짜 색이 예뻐요. 이게 카베르네 소비뇽이 80% 이상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가 되게 비치는 맞아요. 정도에 영롱하게 네. 되게 아 오늘 너무 다양하게 먹어볼 수 있어서 좋네요. 제일 좋아하시는 와인은 인생 와인 혹은 너무 좋은데 그 코너 속의 코너로 승규의 질문 타임으로 네. 저는 도멘소린 피노누아 되게 맛있어가지고 아, 미국 피노누아가요? 네 미국 피노누아 나라, 저는 나라셀라 아니요 나라 나라꺼가 아니었나? 신세계꺼였나? 이거 진짜다. 나는데. 나라셀라 직원의 신세계 와인은 진짜잖아. BTS라고. 잠깐 모자이크 처리를. 아이, 이거는 모자이크 처리. 인생 와인의 영역이니까. 모자이크 처리를. 네. 좀 그게 맛있어가지고 원래 제가 막 까쇼 같은 그런 걸 좋아하다가 딱 피노누아 그거를 처음 마셨는데 되게 맛있더라고. 아 그래서 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마시고 있었구나. 라는 걸 그 틀을 깨준 와인이었어가지고.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가격대가 제가 이제 백화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백화점 기준으로 한 20만 원대인 것 같아요. 꽤나 좋은 와인이에요. 좋은 와인이에요. 좋은 와인. 우리 뭐야 승규님 궁금합니다. 샴페인 중에서는 P3가 와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격이랑 약간 가게 싫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어쩔 게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제 돔페리뇽의 제일 윗등급입니다. 잘 보기도 힘들고 저도 아직 경험이 없고요. 뭐 시중가 한 뭐 몇백 정도 하는 한 6,700 정도 할 거예요. 네. 싸게 구하면 네. 그럼 한 잔 딱 먹으면은 그 와인의 향이 내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듯한 그 향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3만 원대 와인 하나랑 내가 너무 속물이 되는 거 같은데 안 돼 선생님 뭐 속물이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3만 원대는 제가 아까 처음에 콜했던 미국 본테라 오르가닉 이스테이트의 저도 너무 좋아하는 와인입니다. 까베르네 소비뇽. 아 까베르네 소비뇽. 예. 근데 이제 그 와인이 맛있다는 거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제가 결혼했거든요. 어, 네네. 네, 근데 이제 결혼할 때 결혼식 와인으로 그 와인을 썼었어요. 네. 결혼하면서 너무 좋은 와인 쓰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근데 그 결혼식 와인으로 쓰면서 한 번 더. 이거 진짜 좋은 와인이구나라는 거를 가격 대비 왜냐면 피드백이 너무 많은 하객분들한테 좋게 왔었고 그쵸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아는 와인 중에 가장 밸런스가 좋은 부드럽게 잘 다듬어진 까쇼 미국 까쇼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 제가 좀 뭐랄까 덧붙여 설명하자면 사실 우리가 결혼식에 쓰는 이런 레드와인들은 보통 시중에 판매하는 거 진짜 만 원대 와인인 경우들이 보통 많잖아요 근데 그쵸.
그 하객분들까지도 너무 만족했던 와인이라 또 특히 네. 뜻깊은 거군요. 3만 원대 와인이면 사실 초반에. 입문하기도 너무 좋다.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취향도 너무 안 타고 뭐 남녀 너무너무 다들 약간 상관없이 다 좋아하시는 와인이라서 제가 이 와인을 알고 있다는 게 되게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워. 네. 근데 진짜 와인을 좋아하시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저도 저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 있는 와인 무조건 안 할 거예요. 제가 꿀피지피를 더 낼 테니까 제가 셀렉한 와인으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와인으로 하셨나요? 저는 사실 저는 7월 달에 결혼했거든요. 네. 되게 여름이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클라우드 베이 쇼보를 선택해가지고 좋은 와인을 하셨구나. 그거를 싹 했는데 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나 말고는 진짜 앵간이 없겠지라고 그치. 했는데 바로 눈앞에 나타난 거 보니까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다르구나라는 게 그럼 그래요. 맞아요. 아 근데 오늘 마치 짠 듯이 오늘도 구성이 너무 좋아요. 사실 마지막에 양념이 있는 요리와 아마로네까지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다는 게 완전. 와 근데 이것도 너무 좋다. 너무 좋죠. 오늘 미국 피노를 가져올까 하다가 이걸 가져왔거든요. 근데 준비해 주신 오늘 와인도 아마로네이긴 하지만 완전 달콤한 느낌보다는 약간 기분 좋게 단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단 정도가 너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마치 페어링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레드 와인들의 향들이 다 달라가지고 그쵸? 맛보는 재미도 다 너무 결이 다른 세 개의 레드 와인이거든요. 근데 색은 거의 비슷해요. 맞아. 미세하게 차이는 있지만 색은 되게 비슷한데 맞아. 완전 스타일이 다른 와인이라서 저도 그 와인 초심자들한테 추천해 줄 때 아마로네 많이 추천하거든요. 왜냐면은 약간 단맛도 조금 있으면서 바디감도 조금 있고 약간 근데 우리 가연 씨가 준비해 주신 이 아마로는 되게 또 와인 애호가들도 되게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또 와인이라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사왔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제가 마지막은 그 디저트 와인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모젤, 독일 모젤에서 온 미스님이고 렌치오프라는 하우스의 아우슬레제 등급의 와인입니다. 오늘 이 와인은 사실 이나님을 생각하고 준비한 와인이고 영광인데요? 이나님의 그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결혼까지 이어지고 지금 신혼의 달달함을 느끼고 계시니까 그거에 맞춰서 오늘 좀 달달한 미스님을 준비해봤고 특별한 지점은 제가 오늘 또 제 구독자 모임이지 않습니까? 90 네, 그래서 제 빈티지를 준비했습니다. 90년 빈티지를 준비했고 저의 마음을 좀 더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한번 찬양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일단 색이 진짜 예쁜 황금색을 드셔. 향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사실 이게 디저트 와인으로 갈 정도의 당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 마지막에 이렇게 좀 달큰하게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디저트라고 말씀하셨길래 소테르는 나올 줄 알았는데 네네네 아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죠. 그리고 페트로얼 향이 나긴 나는데 약간 저는 이상하게 약간 민트하고 허브 같은 느낌의 그런 섞인 페트로얼 향이 좀 나고 근데 이게 아우슬레제 치고는 조금 덜 단 스타일이긴 한데 소르베 정도 하고는 이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오겠다. 소르베랑 디저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두복수랑 키위 얘는 약간 비주같이 되게 어른이거든요. 키위 씨들이 막 보이네. 근데 둘이 같이 먹으니까 조금 더 달. 아 그렇죠. 단맛이 심증이 엄청 올라오는 것 같아. 굳이 당도를 따지자면 얘가 조금 더 다니까 이거를 먹고 먹었을 때 약간 당이 좀 추가되는 느낌. 맞아 맞아. 시럽 추가하는 것처럼. 맞아. 오늘 저희 본격 와인 채널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원픽 와인을 한번 꼽아봐야 될 텐데 아 쉽지 않다. 네, 오늘 너무 8종이나 있어가지고 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의 베스트 와인 이 뭔가 좀 밸런스를 봤을 때 저는 제일 맛있었던 거는 부르고뉴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네 클로드 부조 피노가 맛있지 않았나. 역시 비싼 입맛이라서 비싼 입맛이 아니고 네. 비싼 건 다 맛있죠. 저도 이 클로드 부조가 클로드 부조가 되게 좋았나요? 왜냐면 그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크룩도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네. 감사한데 네. 향도 너무 좋고 네. 그냥 이게 마시고 이 끝향도 되게 좋아가지고 이게 저는 원픽인 것 같아요.
어, 가연님도 오늘의 원픽은 클로드부죠. 네. 저희 타겟층과 점점 멀어집니다. 말씀해주신 기준대로 와인샵을 운영하고 네.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우리 구독자분들 아 맞아요. 네,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 네네네. 제가 가져온 루이 역시 10만원대 근데 저도 이나님하고 동일합니다. 네, 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클로드 부셔 두 표 그리고 루이 두 표 루이 두 표였는데 사실 가격대를 보면은 사실 체급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루이 까베르네 소비뇽에 한 표를 좀 들어주고 싶어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네, 오늘의 와인은 루이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감사합니다. 예,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봐주시고 또 우리 구독자 분들 덕분에 그래도 채널 성장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이나마 좀 보답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았을 것 같고 좀 저 혼자만 하다가 좀 씁스럽긴 한데 저쪽 중간 카메라 보고 한번 박수 치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 이런 걸 네, 별건 아니고 이게 별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는데 네, 고급진, 고급진 잔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이나님 건데 이게 일반적인 와인잔은 아니고 약간 예쁘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